미국 시카고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경제를 전면 재개하며 일상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봉쇄 상태에서 벗어난 시민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방역 정책 재개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카고에서 장원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1일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모든 규제를 풀고 전면 개방한 시카고.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인파가 시카고 최대 규모의 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낀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I'm really excited that everything's opened back up today. Look at all the people out here. We have an amazing day. Sunny, it's warm, and it's the perfect spot to open up the park again.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에선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72%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시카고시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에 나서면서 대규모 행사와 회의 등의 인원 제한을 없애고 주민들의 일상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We're so grateful everything's reopening. It's a great way to celebrate our freedom once again. 하지만 봉쇄 완화가 섣부른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일상 복귀는 반갑지만 델타 변이가 여전히 걱정이란 반응입니다. 지금 사실 좀 얼떨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팬데믹인데 이렇게 모여도 괜찮을까? 근데 또 사람들 마음이 다 아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심했으면 좋겠고. 미국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all know powerful variants have emerged like the Delta variant. But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variants is to get vaccinated. My fellow Americans, it's the most patriotic thing you can do. So please, if you haven't gotten vaccinated, do it. Do it now. For the Pfizer vaccine, that it was 64% effective in preventing actual infections. So it has a lower efficacy than we had seen with other variants. However, it's very effective, over 90% effective in preventing hospitalizations. 앞서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을 재개한 상황.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는 만큼 일리노이 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재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시카고에서 YTN 월드 장원석입니다.